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제 권력이 이렇게 바뀌었기 때문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좀 일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낭만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뭐 저는 좀 많이 다르게 봅니다. 이 선관위의 이 선거 범죄 조직은 아주 뿌리가 깊고 비밀스럽게 운영이 되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그야말로 단기 필마로 김용민 전 사법연수원 원장이자 윤석열 대통령의 서울법대 동기 79학번 동기가 선관위의 사무국장을 맡았지만 실질적으로 선거범죄를 막을 수 있는가라는 부분에 저는 굉장히 회의적입니다. 대개 이렇게 큰 사건 같은 경우는 팀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달랑 위에 여러분들 선관위의 사무총장 한 명 들어가가지고 뭘 이렇게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은 낭만적으로 해도 되지만 일은 낭만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보고 싶은 것, 또 믿고 싶은 것만 그렇게 믿거나 봐서는 또 안 되는 거죠. 그냥 아주 냉철하게, 냉정하게 사안을 볼 수가 없으면은 다음에 칼이 자기 않게 날아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선거 범죄의 카르텔이 상당히 동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제 의견을 좀 한번 정리해서 권력이 바뀌었으니까 좀 나아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제 오늘 이 클린선거시민행동의 공동대표고 또 지난 대통령 선거에서도 후보로 출마했고 또 이 부정선거를 규명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가장 선명하게 그렇게 주장을 펼치는 분 가운데 한 분이 오근호 클린선거시민행동의 공동대표죠. 오근호 대표가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부정선거 사태가 벌어져도 덮인 이유는 검사, 판사, 정치인, 언론인 선거범죄 공동체가 경고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선거범죄 공동체가 해체 중입니다. 키가 아주 솔깃하고 누구가 보든지 간에 굉장히 기뻐할 수 있는 그런 거죠. 이런 주장을 펼칠 수 있는데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예를 들면 특정 세력들 선거 사기를 기억해서 2017년부터 권력을 계속해서 이렇게 훔친 그런 사람들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시절에는 선관위에서 부정선거를 주도한 세력들이 줄을 어디에 써야 되는지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들의 안위를 반드시 봐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게 별로 없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는 계속해서 부정선거를 하더라도 뒤를 봐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이제 권력이 바뀌어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등장했기 때문에 뭐 이렇게 하다가 잘못해서 걸리게 되면은 나를 봐줄 사람이 없다. 이런 아마 이제 가정하에서 선거범죄 공동체가 해체 중이다. 이렇게 아마 주장을 펼치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듣고 싶고 믿고 싶고 보고 싶은 그런 이제 오근호 대표의 현실 진단인데 저는 조금 이렇게 이 주장에 대해서 조금 의문을 갖게 되는 것은 이 선거 범죄를 주도하고 있는 사람들이 뿌리가 아주 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이익에 따라서 움직이는 뿐만 아니고 이익과 자신들이 꿈꾸는 세상, 그렇게 이데올로기의 영향도 상당히 크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뭐 국민의힘은 죽었다 깨어나더라도 선거 범죄 집단의 협력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유전자 자체가 다르니까. 유전자 자체가 다르니까.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이 사람들이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난 다음에 소위 사전투표 조작 작업을 어떻게 해왔는가를 보게 되면은 2020년도 4월 10일 총선뿐만 아니고 그리고 선거범죄 공동체의 와해에 대해서도 좀 다른 관점에서 이해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선거범죄 공동체가
많이 흔들릴 가능성 없다 이렇게 봅니다. 왜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하니까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를 보시기 바랍니다. 보궐선거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보궐선거는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이 어떻게 이루어지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대단하게 중요한 시사점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위 선거 사기를 주도하는 세력들이 어느 정도 결속력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거죠.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는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나서 1년이 채 되지 않은 시점에서 이루어진 선거입니다. 여러분 이 선거는 한번 여러분들 이 선거 결과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9개 여러분들 지역에서 선거가 이루어졌습니다. 5개 지역에 대해서는 사전투표 조작을 했고 그 다음에 4개 지역에서는 사전투표 조작을 안 했습니다. 선거 조작 세력들이 불필요한 부분 지역에 대해서는 선거구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댔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선거구에서는 다 손을 댔습니다. 이것이 지금 윤석열 정부 하에서 선관위를 중심으로 한 선거 사기 세력들의 현주소와 실상을 이야기하는데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밑에 5개에서 사전투표 조작을 했는데 이 조작 가운데서도 우리가 특별하게 눈길을 줘야 될 것이 두 군데입니다. 울산광역시의 울산교육감 선거입니다. 그 다음에 울산남구 나의 구의원 기초의원 선거입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울산남구는 김기현 후보의 지역구입니다. 통상 울산남구는 국민의힘 텃밭이라 불립니다. 국민의힘 텃밭을 딱 여러분들 선거 사기 세력들이 집어가지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꿉니다. 조작값 15% 국민의힘 후보가 얻은 사전투표 득표수 100장당 15장을 훔쳐가지고 더불어민주당 기초위원 후보한테 넘겨줬습니다. 조작한 표수는 416표를 훔쳤고 마이너스 416표 플러스 416표를 했기 때문에 총 조작 규모는 832표를 조작을 했습니다. 832표를 조작해가지고 당선자를 낙선자로 바꾸고 낙선자를 당선자로 바꿨습니다. 원래 당선자는 국민의힘 후보입니다. 그런데 낙선자로 바꾸고 원래 낙선자를 당선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것이 딱 여러분들 결정되자마자 전국의 모든 신문에서 바로 대대적으로 보도를 합니다. 울산 남구 국민의힘 텃밭에서 패배하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 다음에 누가 튀어나옵니까? 이준석이가 여러분들 그대로 튀어나와가지고 예, 울산 남구에 패배하다니 이럴 수가 있나? 다음에 총선도 위험해진다. 선거 조작 세력들이 원하는 발언을 누가 했습니까? 이준석이 한 겁니다. 여기저기 방송에 이름 나가서 계속 떠들었습니다. 울산 남구 나는 국민의힘의 텃밭인데 이번에 우리가 졌습니다. 다음에 강남도 위험해집니다. 그게 이준석이 여러분들 뜻이자 부정선거 사기 세력들의 뭡니까? 뜻인 겁니다. 울산 광역시 울산 교육감 선거는 노오키 후보가 여러분들 공무 중에 12월에 사망했기 때문에 남편 되는 천창수 후보가 나왔습니다. 조작값 35%는 엄청나게 높은 수치입니다. 우파 교육감 후보인 김주용이 얻은 100장당 35장을 훔쳐가지고 천창수한테 더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당선자와 낙선자를 바꿨습니다. 훔친 득표수는 8114표를 훔쳤고 여러분들 총 득표수 마이너스 8114표 플러스 8114표 해가지고 총 17562표를 훔쳤습니다. 민주노총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해서 17562표를 조작을 한 겁니다. 사전투표에서 뭘 이야기합니까? 대통령이 윤가가 되든 홍가가 되든 오가가 되든 원가가 되든 박가가 되든 관계없다는 겁니다. 선거 사기를 하는 세력들은 우리가 선거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대로 후보의 득표수를 다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선거범죄 공동체가 요지부동이라고 보는 겁니다. 이런 인식은 여러분 아주 여러분 중요한 인식입니다. 정권이 바뀌어가지고 뒤를 봐줄 수 없기 때문에 선거 부정 세력들이 흔들린다고 볼 것이냐
아니면은 예, 선거 부정 세력들은 이익과 이데올로기가 합쳤기 때문에 요지부동이다. 타도 국힘당, 타도 윤석열, 타도 윤정부, 예? 타도 우파, 타도 대한민국, 그걸로 무장되어 있는 인간이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문제가 체제에 대한 침략이고 국민에 대한 침략이고 여러분들 국가에 대한 침략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인간들이 절대 뭡니까? 재판정에 세울 수 없는 한 이 나라는 그냥 완전히 좌익들에 의해 가지고 나라가 그냥 수렁통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제 이야기는 그냥 뭐 언론인들처럼 뭡니까? 뭐 수사적으로 이야기하는 거 아니고 증거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봐라. 2024년 4월 5일에 윤석열 정부가 등장하고 1년이 안 돼 실시된 여러분들 공직선거에서 조작하는 걸 봐라. 이 부정선거 세력이라는 것은 요지부동이다. 윤가가 되든 박가가 되든 관계없다. 윤석열이 아주 우습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뭡니까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울산 교육감 후보를 당선시켜야 되기 때문에 100장당 35장까지 훔치는 겁니다. 이거는 굉장히 조작값 수준이 높은 겁니다. 정권이 등장한 데 1년이 안 됐는데 이런 짓을 하는 겁니다. 아주 우습게 보는 겁니다. 헛수아비로 보는 겁니다. 바보 천치로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조작합니다. 그래서 2023년 4월 10일 날 조작 안 해? 조작 안 한다고? 천만의 말씀입니다. 조작하죠. 확실히 조작할 겁니다. 윤석열의 여러분들 손발을 다 묶을 정도까지 조작 안 하겠습니까? 제 이야기는 미래의 일이기 때문에 예단할 수는 없지만 지금까지 일어난 일을 근거로 해가지고 그야말로 학자들이 하는 포캐스팅 예측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런 일이 일어났으니까 그다음에 이런 일이 그동안 일어난 것을 근거로 할 때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합리적으로 뭡니까? 추론을 하는 겁니다. 확정적 사실은 아닙니다. 미래 일이기 때문에. 합니다. 그 사람들. 선거 범죄 공동체 요지부동입니다. 그들은 이익과 이데올로기를 뭉친 집단입니다. 대한민국이 그냥 납치를 당한 겁니다. 납치를. 납치를 당했지만 그 위험함을 처절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너무나 적고 권력을 장악하는데 여러분들 성공한 사람들은 꿈이나 꾸고 있는 거죠. 좌익들이 얼마만큼 좀 처절하게 공격할 수 있는지를 본인들이 전혀 생각을 못하는 겁니다. 국힘당 지금처럼 총선 준비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야기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선거범죄 카르텔은 동요되지도 않았고 견고한 뭡니까? 그런 모습을 유지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어쨌든 여러분 이 도둑놈들 책들이 좀 많이 나가가지고 더 많은 국민들이 이 소위 선거 범죄라는 것이 침략을 당한 것과 같다라고 인식하시는 분들이 더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께서도 많이 응원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그리고 또 격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여러분들 공병호만의 문제가 아니고 민경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게 정말 여러분들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